빅맘들 3위, 4위. 과거 이수혁 폭행 사건 동영상으로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래퍼 산이가 이번엔 콘서트 중 관객과의 논란으로 화제 중심에 섰습니다. 브랜드 뮤직 마지막 콘서트이기 때문에 혐오보다는 사랑으로 같이 즐겁게 노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싫어요? 난 여러분 너무 좋은데 제 말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Make some noise! 소속 아티스트로서 무대에선 브랜뉴이어 2018 콘서트에서 산이에게 일부 관객들이 야유를 보내며 물건을 던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공연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 소속사 대표 라이머가 무대에 올라 대신 사과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남녀가 대립하는 양상의 사건에 목소리를 내며 페미니즘 관련 노래를 발표하기도 한 래퍼 산이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SBS 8시 뉴스는 공연 돌출 발언 젠더 논란 커지나라는 제목으로 산이의 콘서트 논란을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논란이 과열되자 산이의 소속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산이는 SBS 뉴스가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중파 SBS 뉴스 참 잘 봤습니다. 편집을 정말 악의적으로 했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상황은 다 배제를 한 채 그냥 저를 여혐 래퍼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따집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냈더라고요. 공연장에서 모욕하시고 성희롱을 하시고 물건을 던지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신 분들께는 저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서울 이수역 근처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데뷔 10년차 래퍼 산이가 여성 혐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은 지난달 여성 2명과 남성 3명의 폭행 사건인 일명 이수혁 사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부터였는데요. 산이가 올린 1분 4초짜리 영상에는 여성들의 폭언 부분만이 담겨 게시 3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남성을 옹호한다는 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산이는 여성 혐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 이후 산이는 신곡 페미니스트를 통해 자신은 여성의 적이 아님을 거듭 강조해왔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운 논란 속 소속사와 결별한 산이는 신곡 발표를 통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